자청하자. 사람 자청하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침을 먹고 왔을 테니까 네. 식후 2시간 혈당 검사를 그러면 한번 다 같이 해볼게요. 중학생 얼마? 126. 아, 정상.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126. 아, 정상.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얼마? 126. 아, 정상. 아주 좋은 수치가 나왔어요. 자, 이걸로 눌러. 자, 125. 다 비슷한 거 먹었나 봐요. 짠. 125 정상으로 오, 나왔고요. 125. 오. 빼. 빼. 나왔어, 나왔어. 빨리. 아, 133 나왔는데, 133 나왔는데, 식후 혈당 같은 경우는 140 이하면 정상이거든요. 아, 정상이야. 그러니까 우리 라니 학생은 정상. 정상이야. 됐어요. 144. 살짝 높게 나왔죠. 나 너무 무서운데.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워. 저쪽 쳐다봐. 됐어요. 나왔어요? 네. 얼마? 159. 뭐? 얼마? 159. 뭐? 정상보다는 야. 높기는 한데 아니야, 아직 당뇨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래도 식후 2시간 너무 많이 140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당능 장애라고도 하고 우리가 전당뇨다라고도 해요. 야, 너, 요 정도 수치면. 너 네가 지금 종민이 걱정할 때가 아니구만. 그런가 봐요. 웬일이야. 병원을 가볼게요 지금 제가. 네. 아니 여기 의사 지금 당장 앞에 계시잖아. 정리를 보면 응, 나머지는 다 정상이었는데 혈당이 살짝 높았고요. 신지학생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았죠. 150대 정도로 약간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의만, 경각심만 갖고 만약에 더 걱정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병원에서 정말로 좀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